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에러가 떴어요. Superman learn is not a function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Superman learn이 not a function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한 언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자연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에서는 명사 문장은 어떻게 됐나요? 문장은 글자가 너무 작군요. 전체를 이것만 일단 18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놨죠.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쓰이는 명사구 더하기 동사구에서 명사구와 동사구가 서로 그냥 마구잡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그래서 명사구 혹은 명사로 갈게요. 명사와 동사 간의 합이 맞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간다. 는 말이 되죠. 그죠?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오. 그런데 이건 지렁이가 하늘 높이 날아간다. 혹은 지렁이가 힘차게 날개짓한다. 한다. 그럼 지렁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죠? 명사. 그리고 날개짓한다라는 동사가 서로 합이 안 맞는 거예요. 합이 맞지 않다. 합이라고 하는 말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우리 좀더 어울림. 그렇지. 어울림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림이 없다. 어울림이 없다. 그죠? 새라고 하는 명사. 명사죠. 날아간다라고 하는 동사는 서로 어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울림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오브젝트와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명사. 명사를 오브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트와 동사, 펑션이라고 그러죠. 펑션은 반드시 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 어울림. 있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나요?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선행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울림을 선행하느냐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JS의 문장은 어떻게 됐나요? 문장은 오브젝트 닷 그죠? 점 찍고 다음에 펑션 요런 형태란 말이에요. 요게 주어 동사 편이에요. 그죠? 가운데 점을 똥 찍어주는 거죠. 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럼 오브젝트와 이게 명사고 이게 동사잖아요. 얘를 어떻게 어울리게 하느냐 하는 거죠.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 이것을 프로퍼티 어사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어울리는 방법.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어울리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슈퍼맨에게 슈퍼맨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오브젝트와 런이라고 하는 동사. 런이라는 동사 어디 있죠? 여기 있네. 런이라고 하는 동사를 어울리게 먼저 해야지 이런 주어 동사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그 전에 이런 일단 지워놓고 슈퍼맨에 넣어주는 거예요. 런이라고 이름은 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런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그냥 런 슈퍼맨의 프로퍼티로 런이라고 하는 펑션을 담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어울리게 하는 동작입니다. 어울림. 그리고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가 슈퍼맨과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버드맨도 쓸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 버드맨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버드맨의 런입니다. 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뭘 담느냐니까 펑션 런을 넣겠다는 거예요. 다 런런 하는 게좀 그러네. 요걸 이름을 스터디로 할게. 스터디. 그리고 좀 바꿔놓으면 말이 되네. 스터디. 그죠? 슈프맨의 런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스터디라고 하는 펑션. 요것을 담겠다. 그럼 슈프맨은 지금 슈프맨의 스킬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잖아요. 있고. 버드맨도 스킬이라는 펑션이 있죠. 그 자체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울림이에요. 이미 어울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런 펑션처럼 밖에 새로 만든 이 펑션도 요런 스킬 펑션처럼 버드맨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슈퍼맨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요 명령어입니다. 그죠? 어울림. 어울림 적었더니 한자로 림자가 떴네. 요렇게 어울리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버드맨의 런, 슈프맨의 런,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볼까요? 지우고 다시 동작하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자, I'm 슈퍼맨, 두 번째는 I'm 버드맨. 그죠? 그러니까 this란 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지금 this, 지금 펑션이 정의된, 데클레이션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this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알수 있게 되나요?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경우. 어울려서 실행될 때. 그죠? 어울리는 단계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납니다. 실행될 때, 이때 디스가 무엇인지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버드맨이 실행될 때 디스가 무엇인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됩니다. 이걸, 슈퍼맨. 이러면 히어로 돼 있던 거는 슈퍼맨으로 바꾸죠. 살림. 마찬가지. 버드맨도 해서 점런 얘는 주석을 칠해 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결과는 나옵니다. 똑같죠? 슈프맨, 버드맨.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빨간 줄이 꺼져 있잖아요. 왜 빨간 줄이 꺼져 있느냐니까 이건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거죠. 이 스터디라고 하는 펑션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슈프맨의 프로퍼티로 할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점으로 해서 찍어서 동작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슈프맨 스킬도 있죠. 슈퍼맨 점 스킬. 스킬.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슈퍼맨, 버드맨 잘 돌아오고 있죠. 만약 점으로 찍게 되면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퍼티 스터디 이 녀석과 슈퍼맨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가 서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 구분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하, 얘는 외부에서 가져온 펑션을 어울리게 해서 쓰는 거구나. 얘는 원래부터 슈퍼맨 속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작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작은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동작은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놓으면 정확히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 버드맨 같은 경우 버드맨 스킬 있죠? 정상적 동작 볼까요? 지우고 슈퍼맨, 슈퍼맨, 버드맨, 버드맨. 자, 이게 디스가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디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뭐라는 걸알수 있나요?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언어, 영어 문법을 그대로 빌려와서 우리가 쓰는 자연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연 언어라고 얘기해요. 자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스크립트, 자바, C 언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하스켈, 이런 것들은 인공 언어, 사람이 만들어냈다 해서 인공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 언어의 문법도 실은 자연 언어에서 다 가져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번 에피소드가 오브젝트 메소드, 오브젝트 메소드에서 디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에피소드가 아마 이게 37번일 거예요. 37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주석 처리 하나만 이렇게 지우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주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실습할 때는 여기에다가 제목 있죠? 37 오브젝트 메소드에다가 슬러시 하나만 딱 추가하면은 다른 거는 다 주석으로, 다른 부분 전체 코드가 다 주석으로 다 돼 있죠? 다 주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만, 방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활성화됩니다. 코드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실행할 수도 있고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슬러시를 지워버리면 하나 지우면 이 부분 다 주석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어서 다음번 에피소드 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다음번 에피소드를 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